분당 주태는 안 되네요. 그치, 소교, 소교 빨리 오시고. 소교를 누구랑 맺어줄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내공 오시고. 쌀. 근데 쌀이 있더라도 바로 엄베코를 공격은 못하네요. 엄베코가 병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장수도 10명이나 있고. 사섭하고는 2개월 남았는데 항복공고를 한번 해보고 안되면은 쳐가지고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땅이 굉장히 넓어져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제가 다 하긴 힘들고 이제 군단을 줘야 된단 말이죠. 수송을 좀 옮겨봅시다. 병력 다 가고 쌀 가고. 여기서도 수송이 병력 가지고 쌀 가고. 아, 수송이 진짜 제일 귀찮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옆에서. 와, 여긴 뭐 이렇게 쌀이 많아? 옮겨주고. 강릉에도 쌀이 엄청 많네요. 전부 형주 쪽만 되게 부자고 저쪽이 가난했어요. 시상 쪽이. 여기서 옮겨주고. 진짜 대이동이네요. 빠지면은 여기서도 명령서가 뭐 계속 있어요. 병력도 좀 가줍시다. 쌀이 도착하면은 여기를 땅을 밟으면서 들어가고. 회계 쪽은 손견 부대를 남겨가지고 회계 쪽을 좀 막아줘야 되겠어요. 주태 마무리 대교장에 해주시고요. 우리 원래 본대는 돌아갑니다. 여기는 손견이 남아서 해결하세요. 장임, 위원, 오이, 어만 그리고 소교장 같이 갑시다. 여기는 남만 호걸 한 명 보내줘서 땅 밟게 해주고요. 남만 호걸 한 명 가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탐색. 우리 지금 어디 갔지? 이렇게 지금 신경 쓸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분단을 빨리 해야 돼요. 너네 왜 또 흩어지니 귀찮게. 아이고, 얘부터 잡아야 되겠다. 얘부터 잡고 그 다음에 포상을 해주면은 거의 다 등용이 됐죠? 분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는 화끈하게 이런 쪽에다 찍고. 대교 빠지고 큼지막하게 이동시키고 저쪽 군단 줘가지고 알아서 하게 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동을 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는 쌀이 뭐 여유가 아직은 있습니다. 자동인명 농업 때려주고. 근데 우리 왜 주유가 안 보이지? 아, 주유가 제야로 남해로 빠졌네요. 여기서 싸우다가 아마 권한으로 복귀 못하고 터진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노숙을 이쪽으로 옮겨서 항복권고도 가고 군단도 주고요. 그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출발이たします. 성공이다. 7기정 우선. 보물도 분배해야 되는데 송견도 보물이 꽤 있었겠죠? 우리가 오이가 보물이 하나도 없나? 일단 포상해주고 인재 명품 그 정도는 송견 그냥 주도록 하겠습니다. 송견이 또 상징인데 제가 뺏어봤자 의미가 없고 명품 중에 손자병법서 가자. 이거 우리 장님에게 그럼 장님 성솔 97이에요. 중계 혼인도 갑니다. 아 소교대교 이동 중이네. 첼시가 있네. 첼시가 유표가 죽었죠. 그러면은 군주 어디 갔어? 아 군주 어디가? 군주는 잠깐만 유언 어디? 여기 있다. 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익주와 형주의 그런 이어지는 거라고나 할까요? 어떤 정략결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이요. 좋아요. 이러면은 되게 좋은 게 이제 후계자 갈등도 되게 심화돼요. 원래 유장이 거의 그 따놓은 그거였는데 이제 뭐 유기 이렇게 누가 유종 근데 또 후계자 갈등도 복잡해지고요. 굉장히 행복한 그런 상황이고 내가 뭐하다 이랬지? 명품 주다 그랬죠? 수명 연장도 지금 너무 많아. 수명 연장 하나를 아 주유 좀 좋은데 송견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분배하는 건 귀찮으니까 더 이상은 하지 말고요. 우리 장이모이 어만 일단 나가요. 그리고 소교하고 소교 도착했는데 왜 중계가 안 돼? 아 충성 부족. 다음 턴에 충성도를 올려주고 해봅시다. 우리 쌀이 5만 이거 들어오면 7만. 뭐야 동탁 측을 맹주로 하여 반유언 연합이 탄생하였다. 어허 이 녀석 반연합에 가입했나요? 원베코도? 원베코도 가입했어요. 허정과 장촌은 우리랑 동맹이고 원술 가입했고 근데 원술은 뭐 딱히 쳐들어올 병력이 없고요. 여기만 좀 관리를 해야 되겠네. 너네 여기 어떻게 됐어? 여기를 그거 군단을 줘야 되겠어요. 유언이 위쪽으로 빠지고 아래쪽을 군단을 줘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저쪽에 수송을 한 막무가내만 좀 갖다 주고 와. 또 불안하게 해서 틈을 주면 안 되고요. 소교 충성도가 계속 안 올라가네. 명품에 가벼운 거 하나 주고 아 이동 중이라 줄 게 없어요. 에이 그럼 결혼은 나중에 합시다. 결혼은 나중에 하고 소교까지 나가줘요. 병사 최대 소교만 남고 아수라진은 앞세우고 아수라진은 앞세우고 교활군 가고 진군 그리고 항복 공고 되나요? 노숙이 가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어쩔 수 없죠. 쳐야죠. 쳐야 된다면 칩니다. 5만 명. 전투력으로 우리가 그냥 발라버릴 수가 있는데 이게 버프가 생각보다 많단 말이죠. 이 영령 땅의 버프가 테마에서 하나, 장안 두 개, 회계, 은까지 해서 네 개예요. 영령에
여기에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훈련 굳이 하지 마시고요. 가고 있고 포상 때려주고요. 소규 이제 맥스가 됐는데 되나요? 아, 소규만 안 돼. 95예요. 나가 있어서 안 돼요. 그러면은 너네는 뭐 복귀하시고요. 유언 이동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한 턴에 못해? 시샤가 도착했습니다. 진등 동맹 좋아요. 각서より 報告です. 외교 항복 권고. 이렇게 안 돼요. 엄주님에 대해서라면 문제가 없다는 말이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야. 엄준이 된다는 얘기죠? 한번 가보세요. 지금 전력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우리가 지금 친밀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친밀도 그냥 친밀하고 또 그 수치가 다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동맹을 해와서 친밀이 높단 말이죠. 이게 항복이 안 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유언이 도착했으니까 군단 신설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결정. 2회한테 주도록 할게요. 내정하세요. 알아서 내정하시고, 근데 여기 사람이 너무 없죠? 우리가 사람을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제가 많이 옮겨놨는데, 남만 쪽으로 노는 애들 한계, 사견, 뇌공, 뭐 설레까지 내려줄게요. 나머지 알아서 섞어서 쓰세요, 본인들이. 그리고 여기도 만약에 그게 항복이 되면은 군단 쭉 빼주고요. 여기는 군단 노숙한테 줄 겁니다. 포상을 계속 해주고. 감사다. 자, 탐색으로 뭔가 찾아봅시다. 이때마이리마스. 그리고 우리는 이동 9만, 여기 4만, 6만. 여기 왜 이렇게 가난해? 언베코님 여기 태수예요. 한번 나와보세요. 강력하게 한번 싸워보게. 이민족 빨리 이동하시고요. 여기도 버프가 꽤 많아가지고 이거 뭐야, 저기 이민족 오기 전에 싸우면 안 돼요. 다 오고 나서 싸워야 돼요. 아, 이거 위원 안 바꿨네. 이거 어만으로 바꿔가지고 검 이거 안 돼요. 관계가 변했다. 야, 요거 변수네요. 이게 출발할 때는 우리가 친밀이었었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건데 지금 관계가 변했어요. 우수하고 이렇게 진군해주고 위안 빠지고 교월궁 들어가주고요. 소규 한 칸 진군. 너 빨리 와. 근데 여기도 사람이 은근히 많네. 16명이나 여기 있을 필요가 있어요? 남만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누규 장관 김의 까지 가세요. 그리고 포상이 또 있고요. 나가 있고, 나가 있는 사람한테 결혼이 되나? 나가 있는 사람은 안 되죠? 전투 중에 자기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런 건 안 되나 봐요. 아래쪽에는 문제 없고. 아수라진 하나 남은 거를 송견 줄까? 송견은 그 손책 호소풍년은 그 전체 공격인데 송견은 아니에요. 오! 좋아요! 항복! 와... 씨. 이거 한 1시간 버는 거예요? 1시간 이상 버는... 그리고 저거... 아, 말이 안 나오네. 저거 뭐죠? 적어도 돼요?
교역? 어 뭐야 왜 왜? 아 칙사 대사마. 칙사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오이도 들어가고요. 어 지금 너무 흥분해서 말이 안 나와요. 여기가 지금 우리 아들이 후계자 수업을 하러 유기하고 같이 갑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유장 어디 갔어요? 어,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아, 우리 아들 군단에 가 있네. 이런 우리 아들 잠깐만요. 우리 아들 여기 있죠? 아, 이럴 수가. 아들을 성도 어디 있니? 성도. 어, 성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아, 아들 미안하다. 아들 오면은 아들 두턴 후에 온단 말이죠. 레오요. 등용 뭐야? 아 주유 여기 있네. 주유 등용 해가지고요. 저기 불안한 지역 있죠 저기. 저기 어디야? 거기 자동 위에. 여기. 백수관에 주유 등용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대가 아무리 많은 병력이 와도 신하기로 다 태워버리면은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대기 이벤트. 어우 되게 많아. 어우 되게 많아. 아 저 자동에 가서 눌러야 되겠네요. 이거 계속 군주 있는 쪽으로 계속 화면이 가네. 잠깐만요. 자동으로 여기서 누를게요. 화면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이게 주의 경험치 획득이라 또 안 누를 수가 없어요. 주의 경험치 획득하면 또 시정 또 열리고 그러죠. 오케이. 전투 쪽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열을 데가 없어. 어, 코스트가 높은 거 운반 개발 2단은 필요 없어요. 4단짜리 있고요. 병참 하나 들어갑시다. 명령서가 왜 부족해? 어... 다음 턴에. 여기 나온다. 뭐 나오네. 어 주유 왔고요. 오국태도 왔고 오국태는 성견 있는 쪽을 보내줍니다. 여기에 관직을 성견을. 아 우리 관직 너무 많아. 골치 아픈데요 관직이 이렇게 많으면은. 성견 손책. 아 주유는 이동 중이라 못 주죠. 그럼 노스. 일단 주고 그 다음에 군단 편제합니다. 인면. 아 잠깐만 보상 주고 교역이고 군단 신설. 어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지금 안 되고요. 이렇게 많은 곳을 노숙. 아 지금 알아서 받았어요. 지원하세요. やるとしましょう. 알아서 지원하고 여기도 알아서 하고 알아서 잘들 하세요. 여기 그리고 소송 빨리빨리 안 옮겨주나요? 제가 여기 지원으로 해놓은 게 맞나요? 아 방침이 내정이구나. 내정하세요. 근데 병력만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이 익주가 굉장히 사기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내정만 하다 보면은 성에 가득 차서 병력을 모아둘 수가 없는데 익주에는 저금통이 4개가 있어요. 이 관에다가 5만씩 끝장박아 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항상 익주가 병력이 제일 많아요. 여기 5만 이렇게 4개씩 짱박혀 있어가지고 우리도 나중에 병력 많아지면은 여기다 다 짱박을 거예요. 그런 개사기적인 그러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 훈련을 좀 하고
맡아세로. 농업 때려주고. 오국태 아직 도착했네. 오국태를 불러와요. 개인, 성별, 오국태 오시고요. 그럼 백수관 쪽에도 왔다는 얘기고, 이동 호출 이쪽에 능력 지력. 주유는 도착 못했네. 왜 주유는 도착을 했는데? 뭐죠 이게? 송견 넣어놓고 송견한테 전체 범위 공격 분전 빠지고 아수라진 들어갑니다. 여기도 한번 나오세요. 여기는 왜 안 나오시지? 안 나오신다면 뭐 우리 여기 위랑 밟아주고요. 한 칸씩 이동합시다. 장인 이렇게 가서 건설 다시 한번 진을 해주고, 여기 엄한 이쪽에 석유장 따라가고요. 여기는 훈련이 아직 안 됐어요. 좀 기다려. 자, 기다려 시전해주고, 여기에 주유가. 자, 오세요. 보상해주고, 교역. 이동했겠죠, 우리 아들? 자, 천축국의 만우법전을 가지러 우리 아들 후계자 갑니다. 불편한 유기하고 같이 가요. 유장하고 유기 어디 갔어? 아니, 유기 어디 갔어요, 또 이번에는? 아, 불편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양홍이가 따라갔다 와. 왜 양홍이가 대장이야? 니까놈이 뭔데? 아들 혼자 갔다 와, 그러면. 불편함을 줄여던 저희 꿈이 무너졌어요. 보상 안 되고, 등용이 누가 남았어요? 이쪽? 이때마이루. 저 포위 점령이다. 저거 포위 점령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 보수를 하고. 지역 내정. 자동 임명. 앞쪽이 안 되니? 일거 아래 자동 임명 점령. 앞쪽으로 땡겨주고 이쪽 지역 내정. 성견 쪽은 계속 들어오네. 출지. 명예서가 없어요. 이런. 들어오든 말든. 안 나와. 이런 밟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러면 밟으러 갑니다. 장임 이동. 어만 이동. 오이 이동. 소교 이렇게 이동. 가자. 쓱 발급 도망와. 자, 이벤트는 뭘까요? 남만과의 더욱 깊은 후. 병력을 주겠다는 얘기죠? 좋아요. 보상 해주고 사적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나와요? 송견 쪽은. 돌아가네. 집만 건설하고 가버렸어요. 그럼 우리 훈련 그만하자. 쌀이 5만인데. 여기 또 배달이 오네? 잠깐만요. 이러면은 말이죠. 이러면 우리가 공격 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업 공격 좀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한번 쳐볼게요. 오국태. 그리고 아까 저기를 주유를 간직이 못 쳤죠? 별가중사 말고. 장군 자리가 없네? 이거 높은 자리를 줘야 돼, 주유한테. 이동을 못했네.
한칸 가면 진범이가 아니에요. 오, 왜 안 나오세요? 오, 되게 끈질기시네. 이렇게 안 나올 줄 알아서 우리 장사 진영으로 나왔어야 되죠? 이게 지금 장사 진영이 아니면은 약간 의미가 없어요. 친구 놔주고 포상도 해주고. 주유 아직도 가고 있나요? 이쪽 없고 문제 없고. 전체 맵 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되는 곳 하나도 없죠? 자, 진 들어가요. 어, 나온다. 자, 아수라 발발타. 한 번 더 가까이 와, 한 번 더 가까이 와. 아니, 장영, 아, 그쪽으로 가니. 못 쐈다, 와. 이게 제가 셋이 뭉치면 때리려고 그랬죠. 와, 근데 얘가. 아. 아수라 발발타가. 자, 무너졌고, 교월고, 때리고요. 때려줘. 자, 같이 오이하고. 셋이 뭉치면은 범위 공격을 깔려고 그랬는데 셋이 뭉치질 않았어요. 뭐 어쨌든 얘네 다 죽었고 우리 병력이 와 거의 빠지질 않아요. 의형제 버프인데다가 다 잡아서. 어, 주유 도착했네요. 간직. 아, 주유한테 그냥 전장군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이렇게 잘해주는 없을 거예요. 주유 충성을 다하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턴에 건업 공략. 들어가자. 석유 한 칸 앞으로. 이민족 칸칸 앞으로. 이쪽은 6만 명이 됐네. 어허. 쌀도 10만이 넘었고요. 여기 중도시야? 와, 중도시구나. 이러면은 송견 손책. 아, 정보 한 개도 관직 주고 싶다. 아니야, 정보 한 개는 굳이 관직을 줄 필요가 없어요. 제 송견 한 당 대교. 오국태 어디 갔지? 오국태 다 나가. 어, 병사 최대 오국태랑 대교만 빠져주고. 어, 아수라 돌격 빠져. 아수라 가자. 호소풍열 가지고요. 충분히 이겨요. 일단은 지인으로 적 접근식 공격하고 그냥 개떼처럼 갈 거예요. 빼고 대교도 빼고 출발. 남만 열부 이쪽으로 출발. 자, 이쪽부터 봅시다. 교회궁이 한칸만 더, 한칸만 더 가자. 같이 터지자. 자, 좋아요. 둘이서 3300. 어,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아수라까지 3000. 아, 역시 수동전법 개사기라 그냥 끝난 것 같고. 송견 쪽은 어때요? 어, 떼거지로 가고 있고요. 포상해주고 진행. 맹호조화 지금 쓸 필요 없고요. 권업제야. 어, 들어가시고요. 건업 쪽으로 시상에서 이동 좀 합시다. 건업으로 정치쟁이들이 괴월 개량 다 오고요. 어, 진무 황조도 오세요. 여기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
다 위로 올라오시고 이쪽 잘 가고 있고요. 가만히 대기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전체 한번 또 봐주는 여유. 봐줬을 때 오시 이동 이동 엄시였죠 방금? 이동 이동. 여기에 쌀이 2만밖에 없네. 쌀을 좀 아 큰일 났네. 쌀이 바로바로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네요. 미리 좀 옮길 걸 그랬어요. 이거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와 70일 기다려야 돼요. 쌀을 미리 못 옮긴 실수입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쌀 올 때까지 건업은 그냥 있어야 되고요. 우리 와 유장 우리 환대 받는 거 보세요. 지금 군주가 이거 딱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코끼리도 마중 나왔고요. 원래 우리 후계자를 누구 줄지 못 정하고 있었는데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있어요. 우리 후계자가 워낙 지금 잘해주고 있어서. 개 많아. 좋아요, 깼고요. 얘네도 병력이 생각보다 많아요. 건축을 진을 여기다가 해주고요. 손책도 앞으로 가서 아니 이까지 가서 건축을 진을 같이 해주고 한 당은 조금 뒤로 한 건 조금 이쪽으로 좀 펼쳐야 돼요. 백호형 나와보세요. 자꾸 그 구석에서 숨어가지고 이동하실 생각을 못해요 지금. 이만큼 클릭해서 영령까지가 아니고 건설을 또 진을 앞에다가 해주고요. 이렇게 찍고. 근데 지금 너무 막무가내로 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불안한 느낌도 있어요. 도착하려면 아직도 멀었죠? 어? 상이 났다. 좋아요. 시세 좋아요. 이러면 우리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 출발해요. 장이 모이 어마 남만호걸 그리고 진영의 빠른 애가 뇌에서 봉시 소교는 왜 못 나가. 명령서가 부족하다. 너 나중에 와. 병사 최대 빠져주고 장님이 많아야 되죠. 8000 가지고 또 빠져주고요. 빠져주고 이렇게 진군 소교장은 여기 남만호걸은 이렇게 가서 여기를 밟으면 안 되죠. 여기 속으면은 항상 큰 피 봐요. 자 맹호조와 쪽에 아 그쪽으로 가네. 근데 하객이라 느려요. 하객이라 느리니까 걱정하지 않았 아 제발 이런 저돌이라 가서 붙었다. 아 땅 밟아야 될 귀중한 자원이 하나 가셨어요. 아 따라갈 수 정난 있구나. 정난 가자. 3천밖에 안 돼? 주연 관직 주고 정난 따라갑니다. 주연한테 공조라는 높은 관직을 내려가지고 정난 이까지가 며칠 걸리죠? 73일 공격 찍어. 한 당 빨리 가시고요. 아, 얘 죽은 게 좀 아쉽네요. 제가 치밀하지 못했어요. 만 명? 장영 어디로? 아, 또 여기, 와, 얘네들 이민족만 노려요.
되게 그 애국 보수 막 그런 쪽이에요. 해외파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인드인가요? 해외파도 해외파 나름의 고충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배척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요적 문제 없고요. 다시 성견 맹호조화. 오, 살았네? 야, 이거 잔인하게 이렇게 살려주냐. 성견 자리 여기, 선책 자리 여기. 아, 그냥 단체로 이동하자. 단체로 이렇게 이동하고 선책하고 성견만 좀 앞으로 가면 되죠. 밟으러 가자. 괜찮아요. 맹호조화라는 한방이 있기 때문에. 자, 옵니다. 여기 맹호조화라는 한방이 있어요. 아수라진도 있고요. 이거 이쪽 아수라진이 아니고 맹호조화 여기다 때리고 싶은데. 자, F2쪽은 아무 문제 없고요. 이쪽이 오이자리, 여기가 어만자리. 초교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한 명, 돌아갔네? 자, 누왕 밟고 이렇게 오시고요. 오정왕을 못 밟게 하려던 녀석이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까지 진군. 나오나 확인해주고, 아, 나오네요. 자, 그럼 저쪽하고 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여기, 아수라! 빨발 가자! 다 죽었고, 다시 아수라. 다 죽었고, 다 죽었고, 다 죽었어요. 맹호조화 쪽에. 여기 오네요. 자, 아버님 돌아왔고요. 만우 법전 들고 왔어요. 뭐야. 장초 동맹 하세요. 근데 이 만의 명령이 어디서 났지, 너는? 오가 박살나고 있는데? 야, 우리 여기 지금 아수라 되게 잘 썼어요. 아수라 아수라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렸죠? 이렇게 진군하고 이렇게 진군하고 이렇게 진군하고 다음 턴에 끝내요. 그건 뭐 시간 끌을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일단 밟았고 일괄임 점령 앞쪽으로 땡겨주시고 포상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들 또 갑니다. 가자 아들아. 전기 필요 없고. 아들 어디 갔어? 아들 양홍이하고 같이 가. 아, 양홍이 놈이 근데 자꾸 자기 처지를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앞에서 나대네요. 쌀 쓰면 안 되겠다. 자신의 처지가 그렇지 않을 텐데. 여기 소송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소송을 그 안 해줄 거예요? 아이고. 물론 제가 내정을 하게 해서 그런 건 있죠. 이쪽에 없고 여기 이동 진행. 아, 맹호조화 때리고 싶은데 이동이 안 돼요. 적적근시가 켜져 있어서. 와, 이거를 밟고 죽으면 역할 다 하는 거죠? 자, 적적근시 이제 다 빼고요. 다 빼고 이제는 자리 잡아야 될 시간입니다. 이렇게 자리 잡고 선견 자리 여기. 정보 자리는 조금 뒤에. 주태 자리는 좀 많이 뒤에. 황계 자리는 정보 옆자리. 대교 자리는 거기 맞고요. 맞고 여기고 대교 자리 여기고. 자, 한 당이 뒤를 돌아야 되는데 무리예요. 이렇게 일단 이동합니다. 호상 없고. 자, 이쪽에서도 들어갈 준비. 아,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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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 앞으로 이동.
가고 있고요. 누항 빨리 밟아야 포위 점령이 되지. 자, 전체를 봐주고. 자, 양쪽 다 안 나와요. 그럼 여기 교활궁을 지금 까!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어요? 안 끝났고 아수라진 까면은 끝났어요. 와, 진짜 미친 수동전법. 자, 끝나셨고 너무나 간단하죠 이 녀석들. 그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예정 지역 내정 자동 임명 점령 때려 주시고. 사람이 너무 부족해요. 6명, 12명. 갑자기 또 사람이 부족해졌는데 여기 터졌잖아 병력. 이 녀석들 적당히 갖다 줘야지. 근데 저기 엄백고 잡고 나면은 저기서 또 등용되는 애들이 있죠? 아, 그리고 채씨는 저기 그 남편한테 가 계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살고 있으면은 소문나요. 정략 결혼인데 서로 전혀 친하지 않다 뭐 이런 소문나니까. 지금 우리 광계도의 표시가 딱 돼있죠. 이 관계도를 해치면 안됩니다. 들어가고 우리 이번 턴의 공격이 두개 자 이거 오고 있어요. 기다립시다. 길 열어주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열어주고 한 칸 앞으로 한 칸 앞으로 이렇게 이동. 빨리 와. 나옵니다. 자, 아수라진 쓸 거예요. 한 칸 더 와봐. 지금 여기.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지금 처음 보는 장면 봤어요. 이게 그 고유전법이 아니다 보니까 고유전법 모션이 안 나오고 그냥 요 상태에서 동그라미 원이 그려지면서 처음 보는 그림을 봤어요. 그래도 들어갈 거니? 좋아요. 정보가 잠깐만 한 칸씩 다 옆으로 가야 되네. 진군 정보 앞으로 진군 오케이 옆으로 진군 주연이 이렇게 왜 돌아 이렇게 진군 송건 이렇게 진군. 그럼 다음 턴에 끝나요. 와, 지금 굉장히 놀라운 걸 봤어요. 그리고 여기 이동했을까요? 위임. 자, 주연 빨리 앞으로 가세요. 얘는 가셨고 이동이 오케이. 자, 이동 마무리 됐어요. 깨로 갑니다. 공격 한 당은 그냥 버프만 줄 거예요. 공격 주태 돌아서 공격 한 칸 앞으로 한 칸 앞으로 한 당 이렇게 앞으로 진행. 자, 아수라진 또 화끈하게 한번 보여줍니까? 아, 정보가 같이 터졌다. 방어 버프도 들어가줬고요. 아, 우리 송견 이 호랑이들이 무서워요. 호랑이가 백호를 잡는 모습 엄청났죠? 이벤트는 뭔가요? 난망가의 더 깊은 한 번 더 해주고 진행. 자, 엄백호 세력이 멸망했습니다. 등용 보연사도 잡았네요.
등용. 등용? 우리가 상성이 오나라 상성이 아니라서 그렇죠? 아, 이제 남쪽 완전히 깔끔하게 다 정리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지역도 다 노숙한테 주고 우리는 위로 올라가가지고 원술 뭐 요런 쪽에 정리하면 될 것 같죠?